어서오세요. 무상아지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하고 콩나물을 한꺼번에 한 냄비에 같이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담백하거든요.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은 요 나물을 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 한 250g 하고 쪽파 한줌 하고요. 무 3분의 1개입니다. 간할 재료입니다. 간은 소금하고 들기름하고 통깨 물 조금 있으면 됩니다. 쪽파를 총총 썰어주세요. 무는 도구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썰어 주세요. 준비된 무에 간은 소금을 뿌려 줍니다. 그리고 위에 들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들기름 향이 싹 올라옵니다. 이렇게 묻혀서 한쪽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주세요. 그리고 무 옆에 콩나물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소금을 살살 뿌려줍니다. 콩나물을 켜켜이 놔주세요. 위에 또 소금을 뿌려줍니다. 굉장히 쉽죠? 위에 소금을 한번더 뿌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들기름을 조금 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자리로 물을 적당량 둘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불에서 끓이면 되거든요.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김이 올라올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열지 말고 1분 동안 뜸을 들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나물도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1분 후에 뵙겠습니다. 1분이 지났는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오, 굉장히 잘 됐어요. 들기름 향이 싹 올라옵니다. 콩나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삭아삭하고 좋아요. 이렇게 국물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죠? 국물 떠먹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위에 썰어둔 파를 좀 뿌려주세요. 자, 부산아지매 표 무하고 콩나물을 한꺼번에 같이 할수 있는 무 콩나물이었습니다. 통깨도 솔솔 뿌려주세요. 자, 부산아지매 표 콩나물하고 무나물이었습니다. 5분 만에 같이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해 드세요. 무나물하고 콩나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